안녕하세요, 네데입니다. 한 일주일을 지난주에 이제 쉬었는데, 제가 여행을 다녀오느라고 좀 쉬게 됐거든요. 약속대로 이번 주에는 정상 강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할 거는 요 이제 릴레이랑 요 조이스틱이거든요. 둘다 간단한 거라서 좀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안경은 제가 자다 일어나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그리고 운동을 소홀히 했더니 살이 찌고 있어가지고 걱정이네요. 일단은 요거 이제 릴레이거든요. 요걸 한번 뜯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요거는 조이스틱이죠. 네,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조이스틱도. 요게 이제 가변저항이거든요. 요 가변저항이 이제 두개 있는 건데, 요 가변저항 두 개를 통해서, 요게 움직이면 이제 가변저항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 가변저항에 따라서 출력되는 전압값을 체크하게 됩니다. 릴레이는 요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A 250V AC까지 가능하게 지금 여기 적혀 있거든요. 30V, 10A 30V DC도 되고요. 이거 지금 마크가 되게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 뭐 중국제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10A,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뭐 아두이노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니까 뭐 아마 여기 지금 10A 250V 돼 있으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조명이라던가 요 정도는 요거 릴레이로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10A긴 한데 전류가 높은 거는 사실 좀 릴레이로 제어하기에는 어려운 건 아닌데 좀잘 제어가 잘안될 수도 있거든요. 전류량이 높으면은 릴레이 좀 이따 한번 설명드릴 텐데 이게 릴레이가 접촉되면서 이렇게 붙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전류 높은 거는 이제 뭐 여러 다른 보안 장치를 하겠죠. 자주 끊기신다는데 이게 아마 지금 제가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거 무선 인터넷 말고 좀 다른 걸로 준비를 해봐야겠네요. 아무래도 실시간이다 보니까 이게 좀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YB뉴님 오셨는데, 아니면은 어차피 제가 유튜브를 올리니까 그걸로 시청하셔도 될것 같아요. 뭐, 혹시 뭐, 라이브로 오시면 뭐, 궁금하신 거, 뭐,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그런 것도 답변해 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일단은 뭐, 릴레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거 한번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멍에 끼우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조이스틱이 되는 거죠. 조이스틱에는 이런 X축, 그 다음에 여기 Y축,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누르면 스위치 동작이 되죠.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 5V, VRX, VRY, L인가? L인가 Y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 이런 식으로 신호도 다섯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는, 여긴 지금 잘안 보이는데, 릴레이 스위치 동작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전에 센서들이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시그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마크가 되어 있거든요. 작게. 여기 작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눈으로 봐야 아마 보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네, 그렇죠. 요 조이스틱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네, 가변 저항 두 개고요. 스위치 여기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일단은 그러면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조이스틱 먼저 찾아볼게요. 조이스틱이 뭐 간단하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건데. 그라운드 5볼트, X 추, Y 엑시스, Y 추 버튼 인터페이스. 버튼은 눌렀을 때죠. 뭐 이렇게 눌렀을 때 소리 들리시죠? 조이스틱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딜레이는 일단 생긴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생겨 있는데, 지금 접속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을 하면 되거든요.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을 하면 문제 없이 제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시그널 플러스 시그널 플러스 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여기 두 개에다가 이 릴레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릴레이 내부 내부 사진 아 내부 구조라고 있네요.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뭐, 이것도 이제 조금 보기 어렵게 되는데, 보기 쉬운 게 없으려나? 요런 식으로 돼 있다고 요거 설명을 써놨네요, 여기. 릴레이가 이제 가변 저항, 코일 감긴 가변 저항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전류를 아두이노에서 막 흘리면, 철판이 있다가 요게 탁 붙게 되면서, 그 부분으로 이제 접점을 통해서 스위치 동작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뭐 이런 걸 예전부터 이제 이용을 계속 해왔던 건데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개 지금 요 릴레이랑 조이스틱은 뭐 없어요. 여기도 잘 나왔네. 릴레이 동작. 이런 식으로 이제 스위치 접점들 는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스위치 접점이 저 이제 가변 저항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서 전자석이 되고 이제 철판을 당기면서 스위치 접점이 일어나는 뭐 간단한 그런 동작이죠. 그런 동작으로 돼 있는데 뭐 딱히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센서들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뭐 문제들이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거고 한번 바로 연결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아까 지금 찾았던 것 중에 여기 있었죠. 릴레이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릴레이부터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상에 있는 대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뭐, 그림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다이렉트로 연결해야 되나? 오랜만에 하려니까, 어색하네요. 이거를, 일단 릴레이를 여기다가 끝에다가 꽂고, 이걸로는 좀 불편하겠네요. 요거 말고, 아예 릴레이에 다이렉트로 꼽는 걸 해야겠네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냥 싸게 구매한 건데 한쪽은 이런 식으로 저런 핀 나온 곳 꽂을 수 있게 됐고 다른 편은 아두이노에 이제 꽂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를 쓰면은 될것 같아요.
이걸 한번 써서 제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개 뺐거든요. 이렇게 세 개인데, 빨간색, 검은색, 고동색인데, 고동색을 시그널 선으로 제가 써볼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마이너스, 맨 아래가 마이너스, 가운데 플러스, 그다음에 끝에가 시그널이에요. 맨 아래가 마이너스, 가운데가 플러스, 그다음에 맨 위에가 시그널이죠. 이런 식으로 해놓고요. 뭐이 반대편은 요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전원 일반적인 그냥 기계적인 스위치로 보면 되기 때문에 전원 따로 넣어 주셔야 되고요. 장점이 뭐냐면 이 릴레이의 요 반대편에서 동작하는 회로는 이 아두이노의 5V나 어떤 제한적인 전류, 뭐 500mA, USB가 보통 500mA까지 사용 가능한 하거든요. 그거 이상을 다이 릴레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아두이노는 외부에서 제어만 하는 거고, 이 릴레이를 통해서 이 외부에 연결된 거는 내가 만약 뭐 12V의 모터를 돌리고 싶다 그러면 그 12V 모터 용량에 맞는 아답터를 가져와서 12V에 뭐 10A짜리 뭐 아답터를 가져와서 12V에 뭐 5A 용량의 모터를 돌릴 수도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게 릴레이라는 거예요. 사실 뭐 이제 요거는 기계적인 접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런 이제 굉장히 고전류 고전압을 다 제어가 가능한 거고요. 뭐 이게 이제 전기적인 걸로 보면은 FET나 TR 트랜지스터 같은 거를 같은 스위치 동작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말고 이제 SSR이라고 솔리드 스테이트 디바이스 아니 아닌가? SSD가 뭐야? 한번 찾아볼게요. SSR이죠.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일 거예요. SSR.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 여기 써 있네요.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 요건 이제 릴레이긴 릴레이인데 지금 쓰는 건 기계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요거 말고 이제 전기적으로 좀더 안전하게 동작하는 전기적인 스위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SSR이라고 하는데 요즘엔 사실 요 기계적인 릴레이는 잘안 쓰는 편이고요. 왜냐면 이제 좀 이따 해보겠지만 딱딱 소리가 나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이제 구전류에서 뭐 이렇게 쇠붙이가 이제 스파크로 인해서 붙어버린다던가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기적인 걸 쓰겠죠. 뭐 일단은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림대로 빨간색은 5V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검은색은 그라운드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시그널은 지금 그림상으로는 10번에다 연결했네요. 8, 9, 10번에다 연결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파워 서플라이 5V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한번 전원 연결을 해볼게요.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5V 출력이 나올 텐데 거기다 연결할 거고 일단은 그림 때문에 잘안 보이니까 요거 이제 뭐 사진 오른편에 있는 거는 원하는 거를 이제 요거 일반적인 그냥 간단한 전기적인 그 기계적인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를 구성해 주시면 돼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요 릴레이를 통해서 한번 구동을 해볼게요. 이게 5V 전압이 너무 낮아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뭐 한번 시도는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여기 밑에 이제 두 개네요. 밑에 두 개. 맨 위에는 NC로 돼 있죠. NC로 돼 있고 밑에 두 개를 한번 동작을 시켜 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돼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렵게 돼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 한쪽은 위쪽을 제가 이제 플러스로 잡고 아, 이게 전원 소스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 이것도 이걸로 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두개 밑에 부분, 맨 위에는 NC죠. 제가 지금 드라이버로 풀어가지고 꽂았거든요. 꽂아놓고 다시 드라이버로 이걸 고정시키면은 잘 물리겠죠. 물리면 잘 타이트하게 묶여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건 이제 기계적인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식으로 스위치가 되는 거고, 얘는 한쪽에는 저는 이제 5V를 전원을 일단 넣고 5V 전원을 넣고 그다음에 한쪽에는 아까 그림이 어떻게 돼 있었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얘는 플러스를 스위치 쪽으로 연결을 했네요. 저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똑같이 넣고 지금 얘가 이제 LED 다리 짧은 부분이 그라운드거든요. 얘는 이제 그냥 바이로 다이렉트로 연결하고 어차피 플러스를 릴레이 쪽에서 동작을 시켜주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릴레이를 한쪽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초록색에다 꽂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반대편은 플러스 전원을 꽂아줘야 되네요. 잘라서 부분을 5V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LED가 지금 전원을 LED가 불이 들어오진 않죠. 이유는 이제 여기 지금 좀 정리를 선정리를 해보면 지금 그 회로 인터넷 회로랑 똑같이 연결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터넷 연결이랑 똑같이 했는데 지금 이거는 이쪽은 그 지금 LED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릴레이는 이 플러스 쪽에서 지금 여기 스위치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이쪽에 5V가 지금 연결된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릴레이가 붙게 되면 이 5V가 사실상 이 LED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빠졌네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게 지금 되게 얇아서 좀 많이 제가 선을 까서 구부려 볼게요. 접촉면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걸 살짝 구부려서 최대한 두껍게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걸로 집게로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됩니다. 한번 눌러주고 꽉꽉 올려주고 지금 일단은 스위치는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를 코딩을 해서 한번 동작을 시켜볼게요. 아까 사이트에 코딩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두이노 코드인가? 조금 이거 아두이노 코드가 아닌 것 같네요. 자바스크립트로 돼 있는데 뭐 아두이노를 자바처럼 짤 수도 있나 보네요. 일단은 제가 한번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직접. 뭐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10번 포트에 연결을 해놨죠. 10번 포트에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새 파일을 해서 지금 한번 제가 코드를 짜볼게요. 아두이노 있고 그다음에 LED 있는데 사이다 놔야겠네요. 일단 핀 모드는
있죠. 몇 번 핀이냐면 저희는 10번 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하이 신호를 넣었다가 10번 핀에 딜레이로 1초 뒤에 신호를 한번 10번 핀에 넣어 볼게요. 그러면 1초마다 릴레이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제가 이제 원하는 방식이죠. 아, 주말 내내 집에만 있었더니 지난주에 여행을 갔다 가지고 이번 주말에는 좀 쉬었거든요. 아, 모습이 최취하네요. 일단은 보드 가시면 아두이노 우노 돼 있고요. 포트 10번 포트 잘 돼 있고요. 오랜만에 하는데도 잘 되네요. 일단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아무데나 저장을 라이브러리 취소하고 업로드가 되고 있네요. 일단 업로드 완료됐습니다. 됐는데 릴레이가 동작을 하지 않네요. 일단은 아웃풋 돼 있고 10번 포트 아 제가 9번에다가 이거를 꽂았네요. 제가 60번을 다시 옮겨서 꽂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소리는 들리시죠? 아닌가? 아 소리도 안 들리네요. 이게 동작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일단은 그럼 다이렉트로 한번 10V를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아, 10번 핀에 하이 신호를 한번 넣어볼게요. 업로드 완료됐는데, 10번 핀 연결 잘 돼 있고요. 동작이 안 되네요. 원래는 이게 릴레이가 딸깍딸깍 소리도 나야 되는데 지금 소리도 안 나거든요. 10V 제대로 연결했는데 저도 이제 처음 쓰는 거 보라 지금 동작이 잘 안 되는데 다시 사이트를 봐봐야겠네요. 일단 연결은 제대로 됐고 지금 저 LED 여기 LED가 온 LED가 하나 달려 있긴 하거든요. 온 LED가 달려 있는데 시그널도 제대로 꼽았고 5V 꼽았고 시그널 제대로 꼽았고 지금 안 될 리가 없는데 어? 다이렉트로 꽂으면 되네요. 지금 잠시만요. 일단 제가 지금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지금 10번 핀 시그널을 5V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꽂았더니 이렇게 동작은 되거든요. 소리 들리시죠? 딸깍딸깍 그런 식으로 되었거든요. 5V로 됐는데 이게 8번, 9번, 10번 핀 아두이노를 하도 오랜만에 본가? 일단 한번 다시 코드를 봐보겠습니다. 처음에 핀 모드 아웃풋으로 10번 핀 해줬고요. 그 다음에 루프에 10번 핀 하이를 해줬는데 이 시그널이 지금 인식이 안 되는 건데 10번 핀 말고 8번 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로드
여전히 안 되네요. 뭐가 틀렸나? 블링크. 이게 LED 동작이랑 똑같으니까. 블링크 예제를 한번 봐볼게요. 이거랑 지금, 아하! 이 하다! 오랜만에 하니까 이런 게 문제네요. 아, 이런 큰 실수를 할 줄이야. 앞에다 쓰는 거였네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아, 너무 큰 실수를 했고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요렇게 하면은 이제 정상 동작 하겠네요. 제가 문법을 틀렸네요. 아두이노를. 하도 오랜만에 만지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동작이 잘 되고 있는데, 업로드 지금 시켰거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동작이 됩니다. 소리도 그리고 들리시죠? 이게 지금 기계적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동작이거든요. 지금 이 LED가 들어오는데 이 릴레이의 장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적인 접점이에요. 따라서 아두이노는 이제 5V에 500mAh 이런 이제 제한적인 전류랑 전압만 사용할 수 있는데 릴레이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저는 이제 어차피 5V를 쓰긴 했지만 더 높은 어떤 12V, 24V, 심지어 이제 220V 이상의 어떤 전압으로 동작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다이 릴레이를 통해서 동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고전압을 220V 뭐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좀 주의를 하긴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동작이거든요. 잘 동작이 되죠. 이걸로 지금 거의 20분을 소모했네요. 성공했으니까 간단하게 노래 하나 들으면서 무료 라이센스 음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튜브 가가지고 무료 음악. 자장가가 있네요. 모차르트 태교 음악. 무료 라이센스가 아닌가? 무료 저작권. 저작권 없는 음악이네요. 어떤 음악이 나올지. 지난번에도 이거였나?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릴레이 성공했고 정신없네요. 일렉트릭이라서 뭐가 있을까? 채널 예고편이네. 아두이노는 안 하고 지금 딴 것만 하고 있네요. 지금 자장가가 있네요. 가뜩이나 제 방송 재미도 없는데 자장가 들으면서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저녁이네요. 뭐 방송 끝나고 제가 쉽게 잘 주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뭐 지금 와이비녀님이 주셨는데 아까 코드를 잘못 짰어요. 요 지금 아까 앞에다가 아웃풋이라고 적었는데 요 지금 뒤에다 아웃풋 써야 돼가지고 고문제였거든요. 하도 오랜만에 했더니 네, 뭐 죄송합니다. 네,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뭐 그렇게 됐고요. 요런 식으로 뭐 지금 동작이 된다는 거. 이제 릴레이는 뭐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저는 소스를 저는 이제 5V 했지만 5V 말고 뭐 12V 모터를 돌리고 싶다 생각하시면 12V 전원이랑 모터를 LED 대신에 연결해 주시면 모터가 돌게 되는 거죠. 릴레이가 들어왔을 때.
뭐 아니면 220볼트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220볼트가 이게 딸깍딸깍 하면서 연결되면 220볼트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등이면은 전등이 켜졌다 꺼졌다 할 거고요. 뭐 밥솥이면 밥솥이 켜졌다 꺼졌다 할 거고. 뭐 요즘 이제 SKT나 LG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겠죠. 뭐 그런 통신사들이 하고 많이 광고하고 있죠. IoT 관련해서 스마트폰으로 껐다 켰다 하는 거. 아, 예. 드론 모터도 충분히 이걸로 가능합니다. 근데 드론 모터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10A 이상 먹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펙을 굉장히 고스펙의 릴레이를 가져가야겠죠. 그리고 요 릴레이가 이제 단점이 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다 보니까 빠르게 동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래 따다다다닥 PWM처럼 굉장히 주파수가 빠른 어떤 붙었다 떨어졌다 이걸 빠르게 동작하는 그런 건안 되고요. 기계적으로 되게 느리게 동작하니까 뭐 한번 해볼까요? 어디까지 동작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빠르게 100ml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렇게 릴레이를 해보진 않아서 기계적인 동작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되긴 되네요. 신기하네. 되긴 되는데 수명은 굉장히 단축될 것 같네요.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수명은 굉장히 단축될 것 같은데 살짝 무섭기도 하네요. 소리가 워낙 나가지고 릴레이 이제 단점이 소리 나는 것도 있죠. 제가 뭐 10mm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될라? 될라나 모르겠네. 되긴 되네요. 생각보다 이 릴레이 되긴 되는데, 뭐, 좀 무섭긴 무서운데, 일단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계속 줄여볼게요. 1mm 되나 안 되나? 한번 봐보겠습니다. 소리가 좀 무섭긴 무섭네요. 1mm 세크 되면은 뭐, 앵간한 건다 되는 거죠. 소리 나는 거 빼고는. 아, 1ms는 안 되네요. 아무래도 이게 전작이 그 전자석이다 보니까 자석이 될 만큼 어떤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5ms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릴레이 성능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텐데, 뭐 한번 보도록 하죠. 1ms 되네요. 지금 릴레이 이렇게 두다가는 금방 망가질 것 같아요, 소리가. 좀 무서운데. 뭐, 여기까지 이제 된다는 거, 다시 100ml, 1초로 바꿔놓겠습니다. 지금 뭐, 소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소리예요. 무섭네요. 막 지금 덜덜덜 떨리는데. 네. 이런 릴레이라는 거. 요렇게 코드를 짜주시면 됩니다. 참조하시면 되고요. 어떤 이제 굉장히 고전압이나 고전압 쓰실 때는 항상 안전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고전류에서는 릴레이가 이제 이렇게 접점이 스파크로 인해서 붙을 수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릴레이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짠. 릴레이는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남은, 이거는 요걸 빼야 되네요. 뭐, 재밌네요. 저도 릴레이 옛날에 써보고, 오늘 또 오랜만에 처음 써봤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소리 나는 게, 생각해보니까 요 딸깍딸깍 소리로 뭐 응용해서 뭐 어디 썼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네요. 예를 들어서 뭐 시계 같은 거 1초 가는 거 있잖아요. 릴레이로 딸깍 딸깍 기계적인 접점음을 일부러 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응용에 좀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좀 정리를 하고 네 자장가가 들려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이번에는 조이스틱입니다. 조이스틱인데
아두이노 조이스틱은 한번 제가 또 찾아볼게요. 아두이노 조이스틱. 아까 보셨던 대로 사실 별거 없어요. 네, 그라운드 5V, XY, 그리고 버튼 인터페이스인데, 그렇게 한번 제가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일단 아두이노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써볼게요. 그라운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네, 자장가입니다. 네, 점점 졸려오고요. 사실 저도 졸리네요. 여행의 피로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쉬었는데도, 다음부터는 마라톤을 해외에서 절대로 하프 마라톤을 안 뛰려고요. 하프 마라톤 뛰고 났더니 아주 그냥 그 여행 일정이 다 망쳐졌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여기 이제 X축, Y축 다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ADC 1번, 0번, 1번에다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뭐 어려울 건 없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아까 릴레이 때 썼던 건데, 요거 8번 핀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스위치, 스위치 하나 달려있죠. 스위치에 연결을 해볼게요. 이게 풀업장이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항은 있는데 달려있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했거든요. 뭐 간단하죠. 다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뭐 일단 얘를 한번 그냥 그대로 수정해볼게요. 지금 아니구나. 저희 예제를 또 이용하죠. 베이직에서 아날로그 리드 시리얼 이걸 이용을 해볼게요. 아이고, 두개다 빠져버렸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죠. 지금 XY 축은 지금 아두이노에 A0번, A1번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어요. 네, 좀 너무 자장가만 들으니까 좀 지겹네요. 딴걸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차르트 이런 것도 라이센스가 없는 건가? 무료 저작권 음악이라고 지금 유튜브에서 찾고 있는데, 이런 게다 무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유튜브에서 무료 저작권 음악을 한 번에 못 들으나? 광고만 엄청 나오네요. 아까 그거네. 아, 노래 좋네요. 자, 그럼 조이스틱을 한번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조이스틱의 움직임은 시리얼로 볼 거고요. 시리얼 속도는 9600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렇고 지금 루프문 돌렸는데요. 루프문 안에는 지금 아날로그 리드 A0번이죠. 지금 저희는 근데 사실 A0번이랑 A1번 두 개를 연결해놨으니까 그런 식으로 변수도 두 개로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쓰고, 센서 밸류도 두 개를 출력해줘야 될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센서 1은 이런 식으로 있고, 센서 2는 센서 2. 그다음에 딜레이 너무 빨리 지나가면 보기 힘드니까 100ms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아마 될것 같아요.
지금 요 연결한 스위치, 8번에 연결한 스위치는 지금 뺐는데, 아, 그것도 해보죠. 루팅 모드 스위치는 8번에 연결했으니까 붙여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먼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업로드를 바로 눌렀습니다. 일단은 시리얼에서 지금 막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 뭔가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긴데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대략적으로 지금 조이스틱이 센터에 가 있는데, 조이스틱 센터에 가 있는 상태에서 511에서 516, 요게 이제 사이값이 되겠네요. 이게 0부터 저희 지금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이전에 많이 했었죠. 그 0에서 5볼트의 전압값을 0에서 1023까지의 디지털 숫자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 기능인데, 지금 두 가지를 다 테스트를, 저희 지금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를 다 하는 거거든요. 아, 지금 눈으로 보기 힘드니까 제가 지금 다시 해볼게요. X, 그 다음에 Y로 바꿔볼게요. 이게 훨씬 눈으로 보기가 편하겠네요. 아, 그리고, 아, 이것도 바꿔놓은 게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한 줄에 한 표시하는 거죠. XY축을. 아무래도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30분 안에 끝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조금 더 보기가 편해졌죠?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이스틱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네? 다시 또 이쪽으로. X축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금이냐 달러냐. 중국 경제에 대한 근본 뭐고 그 내용은 광고가 뭔지 나오고 원래 상투 아니야? 광고가 안 났대. 이게야. 이런 식으로 X축 변하는 거 보이시죠? 전압값에 따라서 ADC 값이 변하는 건데, 조이스틱을 움직일 때마다 지금 저렇게 변하는 거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전압값이 되게 크게 잡혀있나 보네요.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0볼트 되고, 그 다음에 5볼트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거든요. X축은 이런 식으로 되고, Y축 움직여 볼게요. Y축 0볼트,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5볼트. 생각보다 이제 되게 조이스틱이 정밀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조이스틱의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스위치가 보이시죠? 이제 X축, 아, 요게 Y축이죠. Y축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X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스위치가 있는데, 지금 제가 8번에다가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풀업이 안 달려 있어요. 저항이 지금 자리는 하나 있는데, 저항이 지금 안 달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아마 하셨던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풀업이라고, 아웃풋이 아니죠, 그리고. 인풋이죠. 아, 오늘 실수 여러 가지로 많이 하네요. 인풋 풀업이라고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만 요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if 리드죠. 리드 풀업이니까 스위치를 아마 눌렀을 때 그라운드로 빠지게 설계되어 있겠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러네요. 디지털 리드. 디지털 리드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디지털 리드 시리얼 또 봐봐야겠네요. 핀 모드는 맞고. 여기 그냥 신호랑 상관없이 적어주면 되네요. 이게 안 눌렸을 때 1이니까 반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읽은 신호를 그대로 읽어보는 거죠. 오랜만에 하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실수를 많이 하네요 오늘. 일단은 된 것 같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봐볼게요. 버튼 클릭 눌렀을 때 지금 제가 어떻게 해놨죠? 지금 제가 요거 지금 앞에 반대 논리 반대를 써놨는데 지금 이게 클릭되면 그거에 반대되는 시도가 됐을 때, 왜냐면 저희는 인풋 풀업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클릭되면 그라운드 0으로 떨어지는데 그 0을 1로 인식, 이프문에서 1로 인식하게 해야지만 이게 이제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눌렀을 때 0이 인식되는데 그때 이 시리얼로 버튼이 클릭됐다고 지금 프로그램을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버튼 클릭, 버튼 클릭, 버튼 클릭 이런 식으로 되죠. 지금 제가 풀업을 해봤는데 풀업을 한번 없애볼게요. 정상 동작하는지. 버튼이 계속 클릭돼 있다고 나오네요. 보이시죠? 풀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풀업의 중요성이에요. 지금 아두이노는 인터널 풀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코드로 가능한데 회로를 사용하실 때도 항상 이거를 어느 정도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이스틱의 이런 어떤 수시의 값의 변화로 뭐 드론을 조정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다 응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0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처음 이제 5V 출력, 1023 출력이 되거든요. 되게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조절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상으로 할 수 있나? 이거 이제 가변저항이 아마 값이 되게 이제 어떤 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되게 미세하게 조절해야 될 것 같네요. 클릭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조이스틱을 되게 응용을 할 수 있죠. X축, Y축, 그 다음에 클릭까지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조종한다던가 클릭을 통해서 뭐 사진 촬영을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릴레이도 했고 조이스틱도 했고 진짜 많이 했네요.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센서가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자, 한번 센서를 좀 봐볼게요.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이제 끄고 일단은 노래도 다시 원래대로 끄고 지금 보시면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많이 한 것 같은데 많이 안 했네요. 뭐 사운드 이런 거 해야 되나. 이건 좀 볼게요. 트래킹, 뭐, 어버이드, 리니, 홀 센서, 터치, 뭐 터치도 있네. 디지털 템퍼처 이런 건 안 해도 되고 했죠. 디지털 템퍼처 여기 지금 템퍼처 이 부분 다 했는데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부저 했고 LED 했고 리드 스위치인데 이거는 뭐 좀 볼게요. 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하트 센서 요거 안 해도 되죠. 저희 좀 다른 더 좋은 거 썼죠.
더 좋은 걸 썼고, 버튼 이런 거 이미 다 옛날에 했으니까 안 해도 될것 같고. 포토레지스터. 요거 지금 요것도 옛날에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틸트 스위치 있고, 지금 라이트 캡.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마그네틱 홀 센서인데, 자석에 따라서, 이게 지금 반응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걸 해보진 않았는데, 요걸 다음 시간에는 마그네틱 홀 센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센서도 몇개안 남았어요. 뭐, 몇개안 남았고, 이거 외에 지금 제가 초음파 센서 했었고, 뭐, RFID 했었고, 좀더 한번 봐볼게요. 이거 말고도 좀 이제 성능 어떤 몇 가지의 센서들이 있거든요. 이제 지금 남은 센서 중에 조금 어려운 것들이, 가속도 자이로 센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건 이제 난이도가 좀 있죠. 그거 좀 후반에 하려고 하고, 그거 말고 이제 뭐 카메라라던가, 뭐 이런 게좀 남아있는데, 그런 거 이제 좀 진행을 하고 고급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급 과정은 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센서부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조금 응용을 해서 뭔가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요. 아마 이제 지금 초급 과정 거쳤죠. 그다음에 중급 과정 거쳤기 때문에 고급 과정에서 응용하는 거는 지금 제가 과거에 했던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어떤 저희가 진짜 쓸만한 그런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하느라고 무려 한 시간에 가깝게 지금 진행을 했네요. 뭐 그래도 뭐 나름 뿌듯하게 제일 중요한 지금 많은 뭐 조이스틱 뭐 조종기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릴레이. 사실 간단하게 쓰려면 릴레이만큼 쉬운 게 없어요. 릴레이 이렇게 두 가지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홀 마그네틱 요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요거까지 해서 중국 과정이 잘 마무리되면 지금 제가 했던 것들을 응용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와이비녀님, 끝까지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